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 시장 분석해보고 또 오전에 올려드린 기업 분석 리포트 중에 급등 종목이 나왔었죠. 그거 한번 리뷰해보고 가실게요.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이 터키와의 무역 전쟁 격화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다가 마감 직전에 어느 정도 조금 아랫골이 달고 올라와서 낙폭을 줄였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거래소도 개파락. 또 코스닥도 개파락 출발해 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쫙 코스닥도 오전 한 11시 전까지는 이렇게 지하 땅굴을 파고 가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절망적이었죠, 시장이. 왜냐면은 지금 거래소도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었고 코스닥도 전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드라마가 나왔죠. 그 이유는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이달 하순 재개, 중상무부 부부장 방미 해가지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미국으로 지금 중국의 상무부 차관급인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이름이 왕셔우원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덕분에 시장은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어요. 지금 코스피는 이게 다안 나오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가 이렇게 전일 종가에서 시초가 급락해가지고 개파락으로 출발해갖고 지하 땅굴을 파고 가다가 10시 반경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시 반경에 반등이 쫙 나오고 횡보에다가 거래소는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개파락 빵 떨어지고 지하 땅굴 파다가 급속히 올라가죠, 이게. 저가가 743포인트였는데 마감은 761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이제 올라왔던 게 중국 관련주 주도로 올라왔어요. 첫 번째 강력 상승 섹터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엔터테인먼트. 제가 어저께 유료방 게시판에 관심 종목, 관심 기업 리포트 올려드리면서 제가 JYP하고 SM하고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JYP가 오늘 1등 급등주입니다. JYP 엔터. 제가 화요일 날 공략을 했는데 완전 돗자리 깔았죠. 딱 제가 화요일 날 매수하면서 이거 리포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리포트 나왔어요. 리포트 나오고
제가 어제 휴일 날 밤에 올려드렸어요. 유료방 게시판에. JYP 한번 볼까요? JYP. 아마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군요. 어저께 밤 10시 넘어서. 예, JYP가 이랬어요. 시초가는 미국 시장 때문에 개파락해갖고 빡 떨어졌다가 하루 종일 올랐어요. 하루 종일 오른 게한 10%까지 올랐다가 마감 8.2% 올랐네요. 8.2%.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하신 분들은 10% 이상 먹은 거죠. JYP뿐만 아니라 SM도 좀 많이 올랐어요. SM도 이렇게 올랐죠. SM도 시초가 개파락해 가지고 하루 종일 올랐어요. 차트가 비슷하죠? 얘는 6.3%. 그다음에 또 YG. YG엔터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유는 세력들이 그냥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매수하는 날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엔터가 이렇게 갔고 또그 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2등 테마주는 전기차. 일진 머티리얼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개파락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일진 머티리얼, 뭐 보스코 캠테. 그 중에 오늘 저기 우리 방 리포트 종목이 급등 종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7시 35분에 제가 관심 리포트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4일날 실적 발표했었죠. 한글과 컴퓨터. 14일날 급등 나오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2분기 시장 기대치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 해가지고 주가가 화요일날 급등하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을 제가 신흥 SEC를 선정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신흥 SEC. 예전에도 우리 유료방에서 신흥 SEC 올려드려갖고 수익 보고 나왔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리포트만 올려드리면 올라가더라고요. 제목이 배터리 사업의 고성장세 증명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거죠. 예상을 넘어선 성장 속도 기록한 2분기. 동사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3억의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51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는 매출액이 333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563억 벌었으니까 매출액이 69%가 성장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작년에 26억 했는데 2분기에 올해 51억 원으로 거의 더블 97%가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의 주 원인은 전기차와 ESS용 배터리 전해액 누수 방지 모듈의 판매 증가 때문이다. 주 고객인 SDI의 전기차 배터리와 국내외 ESS 매출 증가가 동사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이다.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컸던 이유는, 그러니까 매출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컸다고 한 거죠. 그 이유는 중국 시향 공장의 흑자 전환에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안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2017년 작년에 25%에서 올해 상반기에 58%까지 상승을 했다.
주요 수요처인 BMW i 시리즈가 올 3분기부터 일 생산량을 130대에서 200대로 상향하고, ESS도 미국, 유럽 등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 성장세도 증설과 맞물려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대규모 증설 오랜 기간 진행될 것. 신흥 SEC의 주 고객인 SDI, 삼성 SDI죠.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폭스바겐, BMW 등 고객들과의 중장기 계약 물량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도 중국, 헝가리 공장 모두에서 증설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시양 공장 증설을 지난해 말 완료했고, 헝가리 1기 라인 신설을 올 2분기에 완료했습니다. 2분기 라인 증설을 최근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기 라인까지 증설하면 매출이 더 나오겠죠. 이외에도 국내 양산, 오산 공장에서도 크고 작은 증설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ESS부터 전기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선박, 비행기 등으로 배터리의 전방 산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설비 증설도 이에 맞추어 매년 30%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성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순수 배터리 부품 업체로 매력도가 높고 목표가는 5만 원을 유지한다. 신흥 SEC의 가장 큰 매력은 배터리 사업만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다른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전체 실적 성장에 롯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방 산업의 확산으로 당분간은 배터리 전성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동사의 가치 평가 시 타업체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새로 된다. 2018년, 2019년 실적 기준 동사의 PR은 올해 20배, 내년 14.7배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 관련 소재 부품 평균 대비 각각 올해는 39.9% 저평가, 내년에는 35.2%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만 원을 유지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번 주가를 볼까요, 오늘? 신흥 SEC. 엄청. 얘는 오늘 갭 하락도 안 했죠. 그냥 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끝났습니다. 종가가 플러스 10.33%. 하루 만에 10%를 오롯이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죠. 리포트만 정독을 했으면. 우리 유료방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이 리포트가 정말 보물 같은 정보들이죠. 이거는 뭐 제가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문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가방 끈긴 석박사 출신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탐방을 해가지고 분석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 증권사 리포트가
보통 한 적으면 30개, 많으면 100개까지 나오거든요. 요즘같이 실적 시즌에는 한 100개 나와요. 이 100개 중에서 제가 이 신흥 SEC를 선정을 해서 올려드린 거였어요. 리포트방에.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 올려드리는 종목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뭐 대여섯 개 올려드리면 한세 개는 다 올라가고 한두 개는 뭐 조금 뭐 빠지거나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일주일 내에 다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SPC 삼립. 이 개선의 신호탄. SPC 삼립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SPC 삼립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파리바게트 지주회사예요. 모회사. SPC 삼립도 올해 초에 16만 9천 원이 고가였는데 10만 6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빠졌어요? 6만 원이 빠졌네. 6만 원이. 이야, 많이 빠졌죠? SPC 삼립. 6만 원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좋아진다는 내용이죠, 뭐. 이 개선에 신호탄을 쐈다. 2분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SFA 얘도 그동안 많이 빠졌죠. 전환점이다. 2분기 실적이 수익성 극대화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다. 2분기 매출액이 3,728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60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얘는 SF는 장비주인데도 불구하고. SFA는 오늘 IT 대형주들이 다 조정 나왔어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 마이크론이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한 마이너스 6%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도 오전장에 많이 빠지다가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고 끝났어요. 요즘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시련이에요, 시련. SFA도 지금 시장하고 좀 다르죠? 지금 7월 초에, 4월 초하고 7월 초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는 거죠. 주가는 48,000원부터 31,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17,000원이나 빠진 거거든요. 17,000원?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적은 증가했다고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잘 봐야 되겠죠. 엔씨소프트. 폭염 속 단비 같은 신작 기대감. NC도 작년엔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신작이 없어갖고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신작이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NC는 화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화요일날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은 눌림 조정 나왔네요. NC도 작년 12월에 거의 50만 원에서 저가가 얼마냐면은 33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7만 원이나 빠졌어요. 이야, 그러면은 50만 원짜리가 마이너스 17만 원 빠졌으면 30%가 더 빠졌죠. 마이너스 한 35%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기본적으로 30, 40% 빠진 종목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그냥 발에 걸리는 게 마이너스 30, 40% 하락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돈잘 버는 NC 소프트도 지금 마이너스 35%가 빠질 정도이니까 뭐 다른 종목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이렇게 해갖고 오늘 리포트를 올려줬는데 신흥이 SEC가 1등이고 한글과 컴퓨터가 2등이었네. 그리고 어제 휴일날 제가 유료방에 올려드린 리포트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료로 돌려드렸거든요. 어제 리포트 종목이 대박이었죠. 제가 JYP를 올려드렸어요.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눈치채고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오늘 10%까지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2조 원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올려드릴 때, 얘 시가총액이 8,200억이었거든요. 8,200억이면은 JYP 회사를 살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오늘 10%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제 9천억 줘야 돼요. 9천억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목표 시가총액이 2조 원까지 짧은 기간은 아니고 여기 이제 12개월 전망이니까 12개월 동안 시가총액 2조 원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리포트였어요. JYP 그래프가 상당히 좋아요, JYP. 오늘 장대 양봉 나왔죠? 자, 어제 설명드리면서도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동안 시장 안 좋아갖고 눌림목 주다가, 우리 유료방에서는 화요일날 공략했어요. 화요일날 딱 공략을 하고,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시장 안 좋은데도 막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이거 분명히 저기 수요일 목요일 날 매수 리포트 나올 거다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리포트 나오고 엔터주 1등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8월 16일 시장 한번 리뷰해 봤고요. 또 우리 방의 유료방의 보물 리포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은 딱그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이렇게 필이 이제 오게 돼 있죠. 왜냐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리포트 내용이 나오면 주가 상승률이 좋다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힘들면 그냥 분할로 분산 투자 다 해보시면 되고 내가 좀 안목이 있다 그러면은 딱한 두세 종목 나눠가지고 배팅을 하시면 되죠. 지금 미중하고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거래소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지하 땅굴로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한마디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노답이에요. 이럴 때는 뭐 그냥 존버하는 거죠. 뭐 버티기 작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요즘 규정에 따라 마이너스 15% 규정에 따라 손절매가 계속 나와요. 펀드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라 연기금들이 자산 운용사한테 수익 마이너스 15% 펀드 난 것들은 뭐 1조 건, 2조 건다 회수해 간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더안 좋은 거예요. 다 회수해 가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연금 그 운영본부장 채용하면 뭐 다시 자금 집행할 테니까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참고 버텨야죠. 뭐 지금 답이 없습니다. 뭐 지수가 저 땅굴 파고 가고 있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지수가 좋아야지, 숲이 좋아야지 나무도 잘 자라는데, 숲이 엉망진창이니까 나무도 못 자라는 거죠. 개중에 뭐 진짜 독불장군식으로 가는 놈들인데 그거는 진짜 발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튼 8월 16일 목요일, 어제 하루 쉬어가지고 오늘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시장 분석하고 또 종목 리포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내일 금요일 주말이네요. 내일은 좀큰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